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견지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여기가 딱 물살이 많고 저쪽 뒤쪽에 잔잔한 여울이 생기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견지낚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잡혀 올라왔는데 지금 등지러미에 껴서 올라왔어요. 피라미에요, 피라미. 아, 피라미 한 마리. 야, 운이 없다. 야, 갔다. 오! 갈견이 한 마리 올랐습니다. 갈견이 한 마리. 크기는 좀, 작네요. 원래 이게 더 큰 게 있어요. 엄청 큰 애가 있는데 지금 작은 겁니다.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 좋다. 갈견이 한 마리. 자, 오늘은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큰 녀석 잡아볼게요. 대물꺽지가 잡혔습니다. 대물꺽지. 와, 대박. 야, 이게 뭔가 꾹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에 걸렸나 싶어서 제가 감아봤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대물꺽지가 나왔어요. 와, 대박이야. 와, 야, 진짜 크다. 우와. 야, 어떡하지? 꿀꺽다 탕 큰 것 같은데 얘가 너무 커가지고. 야, 이거 너무 꿀가닥 생겼어. 야, 큰 꼭지가 잡혔어요. 우와.
아 근데 이게 너무 깊게 박혔어. 아예 먹어버렸어요. 껍질이 너무 커가지고. 야 어떻게 빼지 이거? 자 아무튼 일단 빼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큰 갈견이가 나왔습니다. 와, 아까보다 조금 더 커진 갈견이. 오, 와, 큽니다, 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갈견이. 나이스. 1위. 자 일단 갈견이 한 마리 잡혔습니다. 좀 작네요 아까보다.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스노우클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기 멀리서 여기에 저거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멸종 2급종 목납자루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물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려고 지금 스노우클링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잠시 멈춰놓고 쉬는 타이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위 목납자루 발견하셨다고 이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물고기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히트 잡았어. 올라옵니다. 여기는 물고기 개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 같아. 갈견이 또 한 마리.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견지 낚시를 해봤는데요. 괴물 껍질도 잡히고 갈견이도 큼지막한 녀석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